어젯밤에 좋은 꿈들 꾸셨는지요? 꿈에서 행운의 열쇠를 찾는 것은 우리들의 오랜 관습이죠.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는 꿈보다는 냄새나는 돼지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의 아이러니한 욕심이죠. 꿈속에서 만나는 타인들은 나 자신의 반영이라고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상하리만치 꿈에 등장하는 타인들은 대부분 나를 다독거리거나 쓰다듬어주기보다는 야단치거나 화가 나서 쫓아오거나 하는 건지요. 오늘 꿈에서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 그가 바로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어떤 자아일지도 모르죠. 결국 늘 해답은 비슷하기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나의 다른 자아, 그를 껴안고 품는 수밖에. 또 하나의 허물을 그늘을 품었으므로 겸허해지는 수밖에요. 조금 더. 어떻게 하든 결국 우리는 빛과 그늘의 이중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데에는 예외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강민석의 솔케이크입니다.
위대한 라디오 울림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밤 강민석의 소울케이크를 찾아주신 도반 여러분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강민석입니다. 오늘 첫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케빈 모비의 음악이었고요. 곡명은 Like a Flower, Like a Flower. 이 음악은 작년에요. 2023년에 발표된 미국 영화 몬타나 스토리의 OST에 있는 엔딩 크레딧 송이고요. 몬타나 스토리의 영화 음악을 케빈 모비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곡인데요. 케빈 모비 특유의, 일전에 제가 그 LP 들고 와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석양이 지는 평원에 있는 캔사스의 헛간에서 간호금한 데모 테이프로 LP를 찍었던 그 음반이었는데, 특유의 그 좀 심드렁한 듯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목소리와 신비로운 멜로디, 역시 몬타나 스토리 OST는 Like a Flower 이 곡에서도 그 감각이 번뜩이네요. 그렇죠? 매일 꿈을 꿉니다. 우리는 잘 때마다 매일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꿨구나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죠. 대부분 또 뭔가가 이렇게 나를 쫓아오거나 피곤하게 만들거나 뭔가 그 잘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그런 꿈들이 많죠. 근데 그 등장하는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어떤 성격들이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나의 어떤 복잡한 내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정말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는 어쩌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자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그조차도 우리가 껴안고 품고 또 인정하고 가야 할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에 있는 것은 100% 빛도 아니고 100% 그림자도 아니니까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살아가는 거니까. 자, 오늘은 2월 9일이고요. 드디어 설날 명절이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수고들 정말 많으셨고요.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 또 떠나신 분들 무사히 도착하셨기를, 또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은 평온한 일상, 평온한 휴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울케이크는 여느 때 다름없는 음악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강민석의 소울케이크를 울림앱, 스마트폰 울림앱이나 유튜브 BTN 라디오 울림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림앱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 지금 보거나 듣고 계시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또 설 명절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묘사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면 한 번 더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오늘 들을 첫 번째 LP는요. F.R. David의 Words 앨범입니다. 홍경환님께서 F.R. David의 Words 듣고 싶다고 하셔서 마침 제가 이 앨범 LP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뭐 1982년에 발표된 음악이죠. 80년대에는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뉴웨이브 장르가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센서사이저의 그 경쾌한 소리, 약간 좀 비어있지만 그래도
경쾌한 그 신디사이저 소리, 그 리듬, 리듬 템포에 그리고 다소 가벼운 목소리, 이런 게 주 재료들이죠. F.R. 데이비드 월즈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고 튀니지계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F.R.이 피투시 로베르 뭐 다비드 이런 이름인데 그냥 F.R. 데이비드 이렇게 부르죠. 그럼 지금부터 오랜만에 F.R. 데이비드 월즈 바닐로 들어볼게요. I'd be
F.R. 데이비드의 Words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나네요. 그죠? 이어서 들었던 곡은 The Teddy Bears의 To Know Him Is To Love Him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1958년의 음악이었고요. 부산 호랭이님께서 시청해 주신 골드팝이었죠. 아, 이 곡도 멜로디가 되게 뭐랄까요? 기억의 한 켠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너무 반갑게 등장한 멜로디죠. 예. To know him is to love him. 그를 알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디 베어즈라는 귀여운 이름의 혼성 3인조 그룹의 음악이었는데 이 테디 베어즈의 리더이자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필 스펙터라는 사람인데요. 노래 속에서 그 둥당당 둥당당 이렇게 코러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미국 팝 음악계의 그 프로듀서로서 거장이에요. 수많은 앨범들을 프로듀스한 그런 거장이고 많은 음악들을 작곡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좀 사생활을 면해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말년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보냈죠. 아무튼 이렇게 예쁜 노래를 남기기는 했습니다. 부산 오랭이님 추억을 소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경아님, 부산 오랭이님 두 분의 신청곡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훌리오 로열라님의 신청곡을 들을게요. 훌리오 로열라님 오늘은 그룹 쉑 70년대에 활동했던 디스코 펑키 음악 그룹인 쉐이크의 그들의 덜 유명한 곡을 신청한다고 하시면서 상파울루라는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그룹 쉐이크 하면은 그 그룹을 리드하는 나일 로저스라는 기타리스트가 거의 뭐 이 사람의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일 로저스는 정말 기타 사운드가 너무너무 예쁘고 부드러운 벨벳 같은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쉐이크의 음악은 보컬이 있긴 하지만 그 보컬은 한 연주의 한 파트라고 이해하는 게 좋고 오히려 나일 로저스가 연주하는 기타 사운드에 귀를 기울이는 게 감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977년에 발표한 정말 말 그대로 브라질 상파울루의 풍경을 유려하게 마치 드라이브 하듯이 묘사한 쉐이크의 상파울루 지금 감상할게요.
음악의 온도 코너입니다. 혼자의 외로움이나 이별 같은 키워드의 음악들이 담긴 앨범은 행복이나 설레는 사랑, 기쁨 뭐 이런 키워드의 음악들의 모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외롭고 고단한 나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보다는 우리가 중요했던 시대정신이 지배한 1960년대에 작곡가로서 제임스 테일러나 아레사 프랭클린 등 가수에게 명곡들을 만들어주던 캐롤 킹은 70년대가 되면서 개인적인 취향을 추구하는 풍조로 변해가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곡을 주고 함께 작업했던 제임스 테일러의 동료 속에 드디어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1971년의 Tapestry. 이 앨범에서 제임스 테일러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었던 You've Got a Friend나 아레사 프랭클린에게 주었던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그리고 셔럴 루이스에게 주었던 Will You Love Me Tomorrow 등을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와 작곡을 본영으로 했기에 노래에는 자신이 없었던 작곡가 캐롤 킹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진솔한 태도로 자신을 표출하는 자기 목소리로 만든 송북이기도 한 이 앨범은 혼돈이 지배한 70년대 초 황폐해진 대중들의 마음에는 상처받기 쉬운 여성성을 대변하는 호소력으로 들렸고요. 이 조용하고 개인적인 작업은 그래미상 주요 부문 석권이라는 결과가 상징하는 큰 반향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익히 잘 아는 곡들이라서요. 우리가 부담없이 감상할 수 있는 네 트랙을 골라보았습니다. 쓸쓸함은 타인과 공유되어야 따뜻하게 바뀐다는 걸 일깨워주는 캐롤 킹의 담백하고 조금 쓸쓸한 음악을 이 오래 묵은 바닐로 함께 감상하시죠. 제일 먼저 들을 곡은 I Feel the Earth Move. 경쾌한 리듬과 단순하고 멋진 멜로디. 이어서 So Far Away. 이건 가사를 좀 읽어볼게요. 한 군데 머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 않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면 너와 함께 있는 걸 택하겠어. 여행은 날 지치고 외롭게 하니 마음의 문을 닫는 수밖에. 저 길이 다가와서 날 삼키지 않기를. 아직 나도 발견하지 못한 꿈들이 많으니까. 이런 가사의 So Far Away 두 번째로 듣고요. 다음은 You've Got a Friend. 기타를 연주하며 고독하게 부르는 그 제임스 테일러의 버전이 좋기는 하지만 또 피아노를 연주하며 부르는 이 원곡자의 담백함은 화자 자신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캐롤 킹이 셔럴스에게 주었던 곡이고 21세기에는 노르웨이 가수 잉거 마리가 불러 친숙하기도 한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이렇게 캐롤 킹의 1971년 앨범 테피스트리에서 네 트랙을 함께 감상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의 소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황폐한 마음을 양탄자처럼 포근히 지켜주다. 캐롤 킹.
tumbling down, a tumbling down, tumbling so far away. Doesn't anybody stay in one place anymore? It would be so fine to see your face at my door. It doesn't help to know you're just time away. Long ago I reached for you and you're so far away. One more song about moving along the highway. Can't say much of anything that's new. If I could only work this life out to you, but you're so far away. Doesn't anybody stay in one place anymore? It would be so fine to see your face at my door. Doesn't help to know you're so far away. Yeah. Down and lonely. Nothing else to do but close my mind. I sure hope the road don't come to own me. There's so many dreams I've yet to find. But you're so far. Doesn't anybody stay in one place anymore? It would be so fine to see your face at my door. And it doesn't help to know you're so far away. Yeah.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ou've got a friend.
just a moment. Leisure. Can I believe the magic of your sight?음악의 온도에서는 캐롤 킹의 1971년 앨범 Tapestry를 함께 감상을 해봤고요. I feel the earth move so far away, you've got a friend, 그리고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들은 곡에서는 반갑게도 제임스 테일러의 목소리와 그 유려한 기타 소리로 들을 수 있었죠. 이 앨범의 어쿠스틱 기타는 제임스 테일러가 담당을 했거든요. 캐롤 킹의 노래는 편하게 따라 부르게 만드는 좀 그런 친숙함이 있죠. 외로워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울케이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기억할까요? 이번엔 연주곡인데요. 탱고 연주곡. 카를로스 가르델의 작품인 볼베르 귀향이라는 곡. 이 곡을 하모니카 연주자인 우고 디아스가 연주합니다.
Бывает, что жизни не балует, бывает сплошной переплет, и только лишь добрая бабушка, и только лишь добрая бабушка, и только лишь добрая бабушка утешит тебя и поймет. Мы все для нее дети малые, прищився сквозь ветер и дождь, ладони ее исхудалые, губам осторожно прижмешь. Бабушка Зоя, бабушка Нина, бабушка Таня, баба Полина, бабушка, бабушка, я люблю тебя. Бабушка Зоя, бабушка Нина, бабушка Таня, Лена, Марина, бабушка, бабушка, я люблю тебя. Расскажешь про тайны укромные, дворовых баталий бои. Мы все для нее внуки родные, мы все для нее внуки родные, мы все для нее внуки родные, за каждого сердце болит. Для каждого слова хорошее найдет за вечерним чайком, и скромный гостинец положит нам дорожную сумку тайком. Бабушка Зоя, бабушка Нина, бабушка Таня, баба Полина, бабушка, бабушка, я люблю тебя. Бабушка Зоя, бабушка Нина, бабушка Таня, Лена, Марина, бабушка, я люблю тебя. У бабушки комнатка светлая, глаза в мире ласковей нет. Молитва ее беззаветная, молитва ее беззаветная, молитва ее беззаветная, я с детства хранил и согрет. Глядит на меня, улыбается, и ходики тихо тик-так. Отрада моя, здравствуй, бабушка, прости, если что-то не так. Бабушка Зоя, бабушка Нина, баба Полина, бабушка, бабушка, бабушка Зоя, бабушка Нина, бабушка Таня, Лена, Марина, бабушка, бабушка, я люблю тебя, я люблю тебя, я люблю тебя, я люблю тебя, бабушка. Roger Fook, Babushka, 할머니라는 곡이었습니다. Roger Fook 그룹 류베의 음악이었고요. 앞서 들은 곡은 탱고 음악 볼베르 귀향 하모니카 연주자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1부 끝곡은요. 키나 그레니스가 부른 엘비스 프레슬리 원곡 Can't Help Falling in Love이고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Fools rushing.
백양나무 그늘 아래 새끼 낙타가 울고 소태 든 가축의 젖에 달이 뜬다. 작은 산꼭대기로 구름이 흘러가고 꿈에 찾아오신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다. 커다란 모래 언덕과 하늘이 고비에 녹아 쓰러지고 암낙타의 하얀 콧뚜레 소리가 새끼 낙타에게 와서 사라진다. 동쪽 오아시스 갈대숲에 원앙이 꾹꾹 노래하고 여러 꿈속에서 늘 어머니가 찾아오신다. 바오긴 라꼬와 수렌의 시 꿈의 고비였습니다.
사랑의 하.
강민석의 소울케이크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코너는 한책자 에디션이었고요. 오늘은 몽골의 시인 바오긴 락과 수렌의 한 줄도 베끼지 않았다라는 시집에 있는 꿈의 고비라는 시를 낭송을 해봤습니다. 짤막한 시였는데 고비 사막의 그 1년 내내 몰아치는 그 바람, 거기에 그 사구가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그 생멸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 고비 사막의 풍경이겠죠. 그래서 모래 언덕과 하늘이 생겼다 쓰러지고 그 남낙타의 곳들의 소리가 새끼 낙타에게 왔다가도 또 사라지고 꿈속의 어머니도 오셨다가 또 사라지고 백양나무 그늘 아래 새끼 낙타가 우는 그 소리가 가축에 젖이든 그 솥에 달처럼 뜨기도 하고 또 구름이 흘러가고 몽골의 그 시인이 초원에서 바라보고 또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고향, 어머니, 낙타 뭐 이런 영상들을 담은 간결한 꿈의 고비라는 시였고요. 음악은 몽골의 고향, 북유럽의 고향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신 곡은 몽골 장조민과 사간도 바다의 고향, 몽골 가수인 찰격 달소영의 노래, 그리고 조극길룩도의 마두금 연주였고요. 두 번째 음악은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 수잔의 룬댕의 연주곡 랜드 고향이었습니다. 몽골의 전통악기 마두금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가 뭔가 좀 비슷한 결이 있죠. 질감은 조금 다르지만. 고향이라는 키워드는 좀 감정이 복잡하죠. 설렘일 수도 있고 설렘일 수도 있고 향수일 수도 있고 애증일 수도 있고 사실은 종합적으로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올리거나 고향에 가는 길, 거꾸로 고향으로부터 떠나오는 길 이렇게 다 생각해 보면 커다란 의미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 오늘은 설날 명절 첫날 연휴고요. 소울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이 시간 BTN 사옥 안에는 저희 라디오 팀, 저와 손성락 PD, 오성현 PD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쓸쓸한 가운데서 이렇게 고향에 관한 시나 음악을 함께 듣는 이 느낌이 참 묘하네요. 여러분은 고향 가는 길 무사히 잘 도착하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지난주와 한 주, 지난주 시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신 사연들을 좀 보죠. 홍경환님의 사연입니다. 한동안 버스 운행 때문에 청취만 하고 참여는 오랜만에 하는데 이해해 줄 수 있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이해하고 말고요. 버스 운행 꾸준하게 하고 계셔서 예, 너무나 좋습니다. 홍경환님. 막내 누나님, 올 봄에는 더 좋은 일만 생기시길요. 설 준비한다고 장을 보느라 바쁘긴 한데 또 주말 지나면 추워진다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들으시는 도반님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막내 누나님. 설장 보기 참 바쁘고 정신이 없죠. 물가는 너무 비싸고. 아이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세븐소네츠님, 서울케이크는 정신의 고향 같은 방송이죠. 듣고 있는 순간조차 그리움이 폭발할 듯한. 우리 소울케이크를 너무 사랑하지는 말자고요. 그럼 불안해지거든요. 세븐소네스트님이 모처럼 감성적인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연 다녀오신, 공연이나 상영 연주 다녀오셨던 흔적들 있죠. 과거에 아이작스턴, 벵게로프, 피아 디거마크, 에네스파르다 아티스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세븐소네츠님의 사연을 읽으면 이렇게 짧은 아포리즘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보연님, 모두 다 행복하세요. 강민석 선생님, 소울케이크 고맙습니다. 늘 조용히 지켜주시는 이보연님 감사드려요. 김하정님, 늦었지만 남은 시간 함께합니다. 네, 김하정님, 늘 변함없이 오랫동안 함께해주고 계시죠. 소울님, 늘 음악 잘 듣고 있어요. 좋은 음악 들으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내용, 그리고 제가 또 진행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미자님은 역시 예쁜 이모티콘으로 꾸며주셨고요. 오영도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늘 먼저 오셔서 게시판을 지켜주고 계시죠. 메모지님, 차가운 겨울 속에서 따뜻하고 고요한 음악으로 귀한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적당한 온도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춥지 않게. 홍연아님, 소울케이크 감석생 감사합니다. 라고 적 남겨주셨고요. 박성옥님, 홀로 걷는 달 2월, 너무 쓸쓸하지 않게 소울케이크가 있어 저의 새벽 시간은 따뜻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너무 쓸쓸하지 맙시다. 좋은 음악이 있으니까요. 이보현님이 이런 흔적도 남겨주셨군요. 수수하지만 비범한 재해석 강쌤 함께합니다. 지난주 음악의 온도 코너 제목이었죠. 안님, 여전히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곡, 남은 시간 집중해 잘 들을게요. 보폭을 넓혀서 온몸의 움직임을 인지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솔길크를 들으면서. 그래요, 출근하신 분들 이번 연휴 얼마나 반가울지 상상이 됩니다. 이한숙님, 귀에 익은 음악들이 2월을 또 봄을 알려주는 것 같이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입춘 지났고 설 명절 연휴 또 지나면 봄에 한층 가까이 다가있겠죠. 진아님, 포근한 날씨가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 이한숙님 사연에서 봄이 오고 있는 걸 느낀다고 해주셨습니다. 1월도 지나고 2월이 됐는데 뚜렷한 삶의 변화가 없는 늘 어제가 오늘인 시간조차 감사해야 되겠죠? 라고 하셨는데, 작게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나날이지만 또 긴 시선에서 크게 보자면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잠시도 우리는 멈춰 있지는 않으니까요. 진아님,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연아님은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염색하고 와서 솔깃 함께 하셨군요. 예. 머리 염색이 예쁘게 나왔기를 바랍니다. 진님, 설날 명절도 행복한 시간으로 맞으시길요. 도바님들 건강하시고요. 네. 적당한 행복, 적당한 온도, 따뜻함으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상처받는 일이나 긁어 부스럼 뭐 이런 거 없이 말이죠. 편안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본방송 시간에 계좌 후원 해주신 분들 마니님, 엘비엔토님, 소울님, 페퍼민트님, 세븐소네츠님 다섯 분 굳이 기다리셨다가 솔킥 그 시간에 계좌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신 그 마음 너무나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금액은 BTN 울림 라디오를 위해서 골고루 쓰여질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엘비엔토님께서 신청해 주신 음악 차이콥스키의 우울한 세레나데인데요. 이 곡도 겨울 날씨와 어우러져서 겨울 정서를 불러일으킨 듯합니다. 긴 곡이라도 들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정말 매주 엘비엔토님 너무나 아름다운 명곡들을 선정해 주셔서요. 예, 선곡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차이콥스키의 우울한 세레나데 이건 좀 길죠. 특히 막심 벵게로프와 로스트로포비치지의 연주는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야샤 하이페치의 바이올린 연주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의 버전으로 제가 선곡을 했는데 괜찮으시죠? 예, 이해해 주시라 믿고요. 이 곡은 약 7분이 조금 안 되는 길입니다. 지금 감상하죠.
엘비 앤토님께서 시청해 주셨던 차이콥스키 우울한 세레나데 작품 번호 26번 신청해 주신 막심 벤게로프 런던 심포니 버전이 아닌 야샤 하이페츠 바이올린 연주와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 버전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시간에 좀 길이 좀 차이는 있지만 또 야샤 하이페츠 연주만의 그 개성이 있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었던 곡은 Still Life 애니 헤슬램과 로열 피라미드 오케스트라 연주 예. 오랜만에 이 곡은 LP로 오늘은 들어봤습니다. 솔케이크 오늘은 6월 9일 설날 명절 연휴 첫날이고요. 고미예집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하루하루 한주한주 한주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입니다. 2월을 맞이하며 몇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해내는 속도보다 하루의 속도가 더 빠르네요. 그래도 솔케이크와 함께하는 시간은 잠시 모든 게 멎는 것 같아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연초에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그 속도보다 하루가 더 빨리 가는 게 맞습니다. 정말 벌써 정신이 없네요. 2월이 시작됐을 뿐인데. 그래도 어떻게 되겠죠? 예, 지금까지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어찌어찌 되겠죠? 게으름을 놓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그래요. 일상의 그 너무 바쁜, 너무 정신없는 리듬 그리고 어떤 해야 할 것들의 무게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시간이 멈췄다는 느낌으로 음악 속에서 좀 쉬어봅시다. 그럴 시간도 있어야죠.
거미집님이 시청해 주신 음악 오늘도 역시 좋은 음악 청해 주셨습니다. 노르웨이 아티스트 수산의 순페르의 음악입니다. 루나라는 곡 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me dicen el negro llorona, negro pero cariñoso. Todos me dicen el negro llorona, negro pero cariñoso. Yo soy como el chile verde llorona, picante pero sabroso. Yo soy como el chile verde llorona, picante pero sabroso. Ay, de mi ll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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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évame al río. Tápame con tu rebozo, llorona, porque me muero de frío. Sí, porque te quiero, quieres, llorona, quieres que te quiera más. Si ya te he dado la vida, llorona, ¿qué más quieres? ¿Quieres más? Salías del templo un día, llorona, cuando al pasar yo te vi. Salías del templo un día, llorona, cuando al pasar yo te vi. Hermoso huipil llevabas, llorona, que la Virgen te crió. Hermoso huipil llevabas, llorona, que la Virgen te crió. Ay, de mi llorona, llorona, llorona de azul celeste. Ay, de mi llorona, llorona, llorona de azul celeste. No dejaré de quererte, llorona, aunque la vida me cueste. No dejaré de quererte, llorona, aunque la vida cueste. Todos me dicen el negro llorona, negro pero cariñoso. Todos me dicen el negro llorona, negro pero cariñoso. Yo soy como el chile verde llorona, picante pero sabroso. Yo soy como el chile verde llorona, picante pero sabroso.거미집님 신청해 주셨던 노르웨이 음악가 수잔의 순페르의 루나, 아름답고 영성 깊은 그런 음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멕시코로 건너뛰었네요. 멕시코 음악, 영화 프리다,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담았던 영화죠. 프리다 OST 중에서 라 요로나, 차벨라 바르가스의
목소리로 한 곡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릴라 다운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막내 누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영화 프리다에서 나이가 있으신 분이 부른 요로나 듣고 싶네요. 늘 젊으신 분이 부른 거를 틀어주시던데 꼭 나이 드신 분 노래로 부탁드려요. 나이 드신 분이 샤벨라 바르가스, 그 멕시코의 전설적인 가수죠. 그리고 젊으신 분이 뒤에 들은 릴라 다운스. 재밌네요. 이렇게 써주시니까. 샤벨라 바르가스 버전이 정말 절절하죠. 그 요로나에 관한 전설은 멕시코에서 전해 내려오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죽어서도 그 떠돌면서 그 아이를 찾아 헤맨다라는, 슬프게 울면서 아이를 찾는 여인, 그 전설이고요. 멕시코의 그 많은 그 판타지나 그 해골 축제, 멕시코는 그 해골이 되게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로 존재하거든요. 설탕 해골도 있고, 뭐 거기에서도 그 축제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게 요로나라고 하는 아이 찾는 우는 여인이에요. 그 얘기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윤세호님께서 파헬벨의 캐논 신청하셨거든요. LP로 들려달라고 하셔서 요거는 좀 전에 들었던 프리다 OST였고요. 조지 윈스턴이 발표했던 이 앨범 디셈버에 보면 파헬벨의 캐논을 변주해서 연주한 게 있습니다. 이 곡은 올겨울이 가기 전에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마침 윤수연님의 신청곡으로 지금 감상할게요.
snow had fallen, snow on snow, snow on snow. In the bleak midwinter윤수연님 청해 주셨던 캐논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 LP로 감상했고요. 개수나무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In the Bleak Midwinter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듀엣으로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강민석의 서울길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양방원의 연주 Way Home 준비했고요. 모두 잘 쉬는 이 밤 그리고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는 금요일 밤 9시에도 여기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